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 봉골레 하나, 파스타 하나, 빨리빨리 못 만드나? 어? 야, 나 끝까지 간다. 봉골레 형이야, 반가워. 자, 오늘은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고중량이 더 좋은지 혹은 저중량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.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, 예,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. 이 뇌피셜이지. 예, 실제로 가벼운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것과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비교 논문은 매우 많은데, 이 논문들이 모두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거운 무게를 하던 가벼운 무게를 하던 근육이 커지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. 예,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운동량이 중요했다는 거지. 예, 즉 50kg로 10번씩 들어올리든 예, 10kg로 50번 들어올리든 둘 다 비슷하게 근육이 커졌다는 거야. 예, 50 곱하기 10이나 10 곱하기 50은 같은 운동량인 거지. 예, 다만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드는 사람들은 예, 우리가 보통 속근이라고 부르는 타입 2 근육들이 주로 커지게 되고, 이 가벼운 무게를 많이 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근이라고 부르는 타입 1 근육들이 주로 커지게 되겠지. 이 다시 말해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사람들은 힘이 세지면서 근육이 커진다는 거고, 이 가벼운 무게를 드는 사람들은 지구력이 좋아지면서 근육이 커진다는 뜻이야. 이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려고 무거운 무게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이 그 대신에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. 이 자세가 엉터리 생고기면 다 소용없다는 거야. 하하, 좋았어. 야, 나 오늘도 끝까지 갔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요호호.